kalau uzen. (16번) 33번 문제. 뭐? 이게 있지? 네, 그렇고 마지막 문제. 어, 네, 이거 지금 바꿨어요. 뭐? 뭐? 이거 바꾸라며. 선조. 네? This allows the soldiers to carry the waves more easily and efficiently, resulting in a lot of sound. 뭐? 이것은 허용한다. 국제들이 다른 것을 허용한다. 그 파도들을 더 쉽고 능동 효율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커다란 더 큰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네, 소리는 소리죠. Allow A to do A가 원을 해준다고 여기 wave의 뜻은 파동 파동이겠죠. 네. Efficiently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 그래서 this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겠죠. this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생긴다는데 이러한 행위에 의한 효과는 누가 뭐 하도록 해줍니까? 고체들이 고체가 파동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체가 어떤 파동을 전달하는데 더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 더 큰 소리를 얻게 된다. resulting in은 뭐뭐라는 결과에 뭐뭐를 초래하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ap your finger on the surface of a wooden table or desk and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두들겨 봐라 너의 손가락으로 나무 테이블이나 나무 책상의 표면을 두들겨 봐라 그리고 관찰해 봐라 네가 듣는 너한테 들리는 그의 소리를 소리의 크기. 오케이 소리의 크기를 한번 관찰해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든 테이블이나 데스크의 공통점은 다 뭐다? 나무다. 다 솔리드. 솔리드. 아, 네. 전부 고체고요. 어떤 고체를 두드려보고 그 소리의 loudness를 observe 해봐라. Then place your ear flat on top of the table of desk. 그럼 해. 너의 귀를 갖다 대라. 그 나무 로덴 책상 또는 탁자에 맨뒤 평평하게 그래.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뭐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Plus your flat on top of the table desk. 오케이. 여기 top 뜻에 쓸 수 있는 건 뭐 surface하고 내용은 비슷하죠. surface. 플래시 surface 아니에요? flat? 어, flat. 네. With your finger about 1 foot away from the ear, tap the table top and observe the loudness of sound you hear again. 너의 손가락을 너의 귀에서 한 걸음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그 탁자의 윗부분을 두들기고 그리고 네가 다시 너한테 다시 들리는 소리를 관찰해라. 다시 들리는 소리 그대로 관찰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취했냐면 with A 어떤이죠. 네. 여기에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는 about 1 foot away from here. 너의 손가락이 그다음에 1 foot away를 한 걸음이라고 하는데 1인치가 아니고 1피트죠. 1피트. 대략 30cm 정도. 그래서 with your finger about one foot away from your ear. 그래서 너의 손가락이 너의 귀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상태로 tap the tabletop and observe the loudness of sound you hear again. 다시 한 번 더 소리의 크기를 관찰해봐라. 그 다음에 The volume of the sound you hear with your ear on the desk is much louder than with it off the desk.
네가 들리는 네가 듣는 소리 크기는 그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책상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크기는 책상에서 멀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대한 얘기. 더 데스크. 아, your ear. Your ear is what you want.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직접 지금 어떤 실험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비교하고 있죠. 비교. 어떻게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거리, 소리가 나는 그 거리.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귀 가까운 데서 들으려고 두 번째는 귀 된 곳에서 멀리 30cm 떨어진 곳에서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라고 했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세 가지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은 여기서 네가 읽었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었는, 여기서 하, 여기 명령문이야, 명령문. 네. 그럼 명령문이 뭐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읽었는 것대로 해봐. 그리고 이러고 그리고 이거 아니야? 그 총 세 가지 하라고 그런 거야? 네. 두 가지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Tap your finger on the surface of the table desk and observe the loudness of your ear. 그다음에 Then, place your ear flat on top of the table desk. 여기서 끝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가지 동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Then, place your ear flat on the top of the table the desk. With your finger about 1 foot away from your ear, tap the table top and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again. 귀를 이렇게 된 채로. 이 두 가지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차이가 뭔데? 소리의 크기. 그게 다야? 그 소리의 크기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느 때가 더 큰데? 두 번째. 왜? 그럼요. 오케이. 그 volume of the sound you hear with your ear on the desk is much louder than with it up, with your ear off. 여기에 뭐예요? On the desk, off the desk를 비교하고 있잖아. 네. 이게 뭐가 다른데? On the desk 이렇게 듣는 거고, off the desk 이렇게 듣는 거고. On the desk는 책상에 가까이 있을 때, off the desk 책상에서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거리 지금. Okay. This allows the solid to carry the waves more easily and efficiently, resulting in a louder sound. 그래서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지 알지 모르겠어? 아, 1번은 내 구체로 소리를 전달했고, 2번은 그거에서 나온 소리 기체로 들린다. 그래, 이 차이잖아. 그 다음에 sound waves are capable of traveling through many solid materials as well as through air. 그래서 뭐? 소리 파동들은 가능하다.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구체의 재료들을 통하여 그 공기를 통하는 것만큼이다. 네, 그래서 be capable of에 대한 얘기? 뭐뭐가 가능하다.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어? Be able to. 그럼 be able to로 바꾸면? Sound waves are able to. 아, able to travel 해야 되겠지. Be able to 뒤에 명사 모르니까. 그 다음에 advantage에 대한 as well as 에 대한 얘기 뭐뭐만큼이나 뭐뭐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being as well as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고체를 통해서 사운드 웨이브, 음파가 이동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ddenly, like wood for example, transport the sound waves much better than air typically does because the molecules in a solid substance are much closer and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than they are in air. Solids, 예를 들어 나무와 같은 고체들은 바꿀 수 있, 변형시킬 수 있다. 소리 파동들을 훨씬 더 잘. 그 공기에서 재정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왜냐하면 분자들은 고체 물질에서 훨씬 더 가깝고 더 타이트, 더 빽빽하게 함께 싸져 있기 때문이다. 공기보다. 자, 도중에 트랜스퍼. 또는 트랜스퍼. 그러면 왜 두가 아니고 더즈야? 에어가 주어라서. Transfers the sound waves 맞죠? Solid transfer the sound waves. 다음에 air typically transfers the sound waves. In substance. 존재. 물질. 그럼 왜 are? 더 molecules in a solid substance니까. In a spin lock 그거 뿐이고 molecules가 주어라서. 데이에 대한 이 데이는 molecules. 그래서 solid like wood for example. 예를 들어 나무와 같은 고체들은 transfer the sound waves. 그래서 음파를 이동시킨다. Much better than air typically does. 그래서 공기가 일반적으로 사운드 웨이브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누가 뭐하기 때문에 분자 간 간격이 훨씬 더 가깝고 또 tightly packed together than molecules are in air. 어디에 있는 것보다 공기 속에 있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고체 속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5번 아니야? 5번? 네, 5번일 거야. 근데 왜 4번을 아, 틀렸구나? 네. The density of the air itself also play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loudness of sound waves passing through it. 공기의 밀도는 조절 또한 조절로 플레이한다. 작용한다. 그 중요한 요인들을 소리의 그것을 통과하는 소리 파동의 크기에서. 오케이. 그래서 공기의 밀도죠. The density of the air itself 자체는 그다음에 play a determining factor. Play a determining factor. 결정적인 요소. 오케이. 그래서 play의 뜻은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play 그러면 facto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R로 시작하는 거. role. role plays a determining role. 결정적 역할을 하다, 절대적 요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뭐에 있어서, in the loudness of sound waves, 음파의 크기에 있어서, 그 passing은? 통과함, 분사. 그, is은? air. air. 어? 공기를 통과하는 음파의 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왜 5번이야? 리절팅 인 어 라우드 사운드 결과적으로 더 큰 소리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5번 앞에 있는 문장에서 고체 속에 있는 고체가 공기보다 소리 파동을
훨씬 더 잘 그 변형시켜서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디스가 결정적이고 디스. 디스 때문에 오버인 거죠, 아난바도. 근데 네. 디스에 대한 얘기해도 디스는 사운드 웨이브 디스를 그리고 라인이 아니고 지금 해석하면 this alone solely carried away the more isn't it 이것이 뭐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해준대요. 누가 뭐 하도록 고체가 나는데 고체가 음파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음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잖아. 네. 그럼 지금 이제 고체 속에서 사운드 웨이브가 훨씬 더 잘 이동하는 요인이 이거 디스 때문이지. 그렇죠. 어? 그럼 디스 그럼 디스에 대한 얘기 다시 해줘. 디스는 몰큐리요. 몰리큐로 빼주었어? 몰리큐이지 않을까요? 몰리큐 단수로 쓰였어? 복수로 쓰였어? 복수로 쓰였네요. 근데 디스를 봤냐?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 디스죠. 디스. 그러니까 molecules in a solid substance are much closer and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than they are in air.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 molecules가 얼마나 close하고 얼마나 tightly하게 packed 되어 있는지를 명사로 표현하면 뭐예요? 몰리큐스가 얼마나 많이 how much하게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how tightly packed 되어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걸 보고 뭐라 그래? density. density 밀도라고 하는 밀도. 네. 분자 간의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가가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density의 영향풀이도 보이고요. molecules how much closer the molecules are and How much tightly packed together? 그래도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이것이 바로 density고요. 그 density가 밀도가 solid에 대해서 밀도가 close한 거야, loose한 거야, tight한 거야, loose한 거야. tight한 거. tight한 거가 tightness of molecules 이 말이고 분자의 빽빽한 정도가. 디스 때문에 빼봐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디스가 뭐 대신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죠. 네. 무엇이 고체로 하여금 더 이질리하고 에피션트리하게 웨이브스를 캐리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틀리니까 답이 없죠. 막.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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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유지하면. 예, 그러니까 뻔하게 이어진 내용은 뭐 things to keep the air in your home clean. How to keep the air in your home clean.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설명문의 정리죠. 그러니까 most of them don't require much effort. Much effort. 그것들 중 대부분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대한 얘기. Things, a number of things. Things to keep the air in your home clean.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
Okay, houseplants are by far the best way to filter in the air.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실내 공기가 집에서 기른 식물들 아니죠?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 실내 공기가 필터링이 되는 것이 그 하우스 플랫 집에서 기른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른 식물들에 의해서 공기가 실내 공기가 필터링 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게 최선입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투에 대한 얘기? 투정석수 당연하고요. 아 효용사진 없거든. 필터의 영양풀이 필터 거르다 영양풀이가 저 위에 있죠. 있다고. 네, 필터 indoor air로 표현할 수 있어. Keep indoor air clean 할 수 있죠. Make indoor air clean. 필터의 뜻은 요구하다니까. Make something clean. 오케이.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하고요? Spider plants love to observe carbon monoxide and dioxide, and the air is to grow. 스파이더 플랜츠는 흡수하는 걸 좋아한다. 일산화탄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자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파이더 플랜츠인 것 같으니까 대박 뭐야? 꼬리가 잘 풀려. 예를 들고 있는 게 뭐야? 뭐에 하우스 플랜트 중에 스파이더 플랜트라는 게 있고. 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모노옥사이드죠. 모노옥사이드. 모노는 뭔 뜻이고? 황대. 옥사이드는? 탄소, 산소. 옥시클린이 무슨 뭐로 만든 표백제래? 산소. 그럼 옥사이드가 뭐겠어요? 산화네. 산화네. 하나의 산소로 산화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다이옥사이드 할 때 다이는 2란 뜻이죠. 네. 네. 대박. 그 다음에, in fact, they are so, 뭐야, so, prolific. H야? Anyway, very, very sir. 아, prolific. 아. prolific. Okay, they are so prolific that they, you will have 1,000 little baby spider plants in no time, whether you like it or not. 사실은 그들은 번식을 매우 잘한다. 그래서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수천 개의 작은 스파이더 플랜트들을 곧 네가 그것을 좋아하는 말든 말해. 그래서 대에 대한 이 so that 너무 먼 거에서 그래서 in no time 곧 바꿀 수 있는 건 soon 이에 대한 얘기 그거 spider plant 단순 쓰였어 목숨 쓰였어 단순 쓰였어 아 내 목숨이야 그래서 이슨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죠. 네. 금세 수천 개의 새끼를 치게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엄청나다? 번식 능력이 엄청나다. 생식 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정력이 세다는 얘기죠. Not only Can some types of plants reduce air pollutants too, but they can also convert carbon dioxide back into oxygen. 몇몇 식물들의 종류는 공기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변화시킨다.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 나더리 에이버스피 또 딴 얘기는 할 거 없어요. 부정할 위치 그렇죠. 그럼 누구의 위치에 주신 캔 캔의 위치를 조심해야 되겠죠. 네. 교체 안 시키면 Not only some types of plants can reduce their pollutants, but they can also convert carbon. 네? 도치 안 시킨 문장은 도치 안 시켰다 그랬는데 놔뒀는 일이 시작하겠냐? 아. Some types of plants not only can reduce the air pollutants, but they can also convert. 그다? 그다음에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다? 네. 그 다음에, 나서 지금까지 이제, house plant가 by far, 지금까지 the best way to filter indoor air,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그 예로서 스파이더 플랜트를 얘기했으면, 스파이더 플랜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다? 공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흡수. 흡수하기도 하고, 또 장점이 또 뭐가 있다? 빠른 번식. 엄청난 prolific 하다라는 거. 어? 네. 다산이라는 얘기는 생식률이 완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폴루턴트를 뭐 할 뿐만 아니라 리듀스 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인크리즈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인크리즈 할 수 있다? 산소가 증가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온 다음에 Be aware 나왔어요. Be aware. 네. Be aware 나온 순간 여기에는 긍정적 연결부사, 부정적 연결부사, 부정적 연결. 그렇죠. Be aware가 뭐지세요? 깨닫고 있어라, 자각해라. 오케이, 그럼 바꿔줄 수 있는 건 뭐? Be careful. Be careful. 됐습니다. 오케이, Be Be aware that poorly maintained plants can provide excellent breeding grounds for harmful bugs. 형편없이 유지되고 있는 식물들은 제공한다. 훌륭한 번식 가능성 있는 공간들을 해로운 곤충들, 해충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해라?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상황은 뭐다? Maintain plant well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aintain 뭐하다? 유지 보수하다. 뭐 관리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evolution과 같은 말은 poorly managed plants can provide excellent breeding grounds to have a boss.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고 있는 건 for example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뭐죠? For instance. For instance가 있고, 그 다음에, however가 있겠죠. In other words는 어떻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약 종류죠.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어떻겠어요? 그 결과, 원인과 결과. Similar는 어떻겠어요? 비슷하죠. 또 다른 비슷한 비슷하게. 예를 들고 싶을 때, 유사한 점이 있는 또 다른 예를 들 때. 그 다음에, if you want plants, be prepared to take care of them. 네가 만약 식물들을 원한다면 준비해라. 그것들을 두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 설명 사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뭐 꾸며주죠? prepared를 꾸며주죠? 네. 이쪽 prepared는 어긋나는 명사죠? 그렇죠. 부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준비해라. 것들을 돌보기 위하여 준비해라.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컨벤트가 무슨 용도야? 부서줘. 나는 어떤 준비했다, 어떤 준비 갈 준비됐다. 형용사적이지 어떻게 부서적이야? 어떤 준비? 갈 준비. 형용사의 후비잖아. 됐습니까? 배우는 거야.
이 형용사 요법이냐? 그거 요법이지? 알아요. 레디가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바꿔서 쓰는 거 뭐예요? 레디. Be ready. 하고 똑같죠. 뭐 요법이냐? 저 설명 언제 썼죠?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뻥친 것 같아? 아니요. 진짜 뻥친 것 같아. 아니 뭉치 내가 마음대로 막 찍히는 거. 알아요. 전번 진짜로 저도 했고. 뽑네. 와 유튜브 들어봐. 아 알죠. Psychologists have noted a strong difference that separates Western from Chinese thought. 여기까지 좀 볼까? 아, 심리학자들은 주의해왔다. 강력한 차이를. 중국인들의 생각들과 서양인들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강력한 차이를 주의해왔다. 그 방식은 The way each culture explains the social events. 그 방법은 각각의 문화가 사회 사건들을 설명한다. 설명하는 방법들이다. 아, 사회 사건들을 각각 문화에서 설명하는 방법들이다. 방법이다.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중국인들이랑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분해하는 그 처막는 가장 큰 차이를 계속해서 주의하는데 그 방법이 그 사회적 사건들을 각각의 문화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noted 현재 완료 인지해 왔다, 알아차려 왔다 이런 뜻이죠. 네. 주의해 왔다.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얘기 겁만 들으겠습니다. 10년 뒤에 세포레이츠가 왔는데 그게 내려가도 축격감이 들면서 누가 그런 말을 오그니츠가 없네. 여기 프롬 보이죠? 네. 그럼 여기에 세포레이츠 내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디퍼 라이트 디퍼즈 That differs. Differ. D-I-F-F-E-R. 뭔 뜻이에요? 국자 아닌가요? 어? 국자라고? 어? 국자는 다른 애죠. 옛다 국자. 다만 비슷하네요. 맞지요? 불리하다. 차이분하다. differ A from B, separate A from B to A와 B를 구분하다, 분리하다. 어?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지해왔다. 뭐를 인지해왔다. 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봐왔던 겁니다. 강력한 아주 강한 차이. 뭐와 뭐 사이에 서양인과 중국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어떤 큰 차이가 있으면 인지해왔으며 그 차이가 어디에 나타난다? 여기에 뭐? 하우. 쓸 수 없는 하우죠. 여기서 시작돼서 끝났죠. 네. 그래서 여기에 the way는 strong difference인 거죠. 그래서 방식의 차이라는 방식의 차이. 누가 뭐 하는 방식의 차이. 각각의 문화. 여기 Western culture와 Chinese culture 각자를 얘기하는 거죠. Each of the Western and Chinese culture 말이죠. 그다음에 뭐 단수 취급하는 건 당연히 알 겁니다. 이 진리엔 단수는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를 해야 되고 단수 이런다. 그래서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 저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벌써 차이가 나더라. 서양 사람들과. 근데 예를 들어야 되겠죠. 누가 아메리카 서포즈 같은 말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겠죠? 네.
뭐가 있는지 아무튼 뭐 뻔한 너무 뻔한 게 있는 거예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Suppose this is image 있고요. Guess나 suppose image. 그리고 TBGSI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맞아. 그 다음에 TED에 대한 얘기. 엄마한테 다시. 그러니까 뭐, did you see a person driving carelessly through a red traffic light? 그러니까, okay, driving에 대한 얘기, 현장사회문사 현재문사. 난좋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아니야? 아니요. 괜찮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어찌시냐면 얘가 얘를 끌어줘야 되니까. 뭘 빨간색 교통신호등을 통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소셜 이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죠. 네. Westerners are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person assuming he generally cares little for the safety of others. 그래서 뭐 서양인들은 비판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관심이 웬만큼 높다고 생각 가정하는 거죠. 뒤에 해설지 본 냄새가 나는데? 해설지가 없는데. 왜? 아 해설지 가만히 있긴 있어. 공부할 때 해설지 공부 같은 냄새. 아 맞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내용 쉬웠어요. 날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70점 나온다. 아. 300점 얻어요. 예. 어스밍에 대한 얘기? 어스밍. 그래서 어스밍은 가정하다고. 그 다음에 왜 이꼬라지가 생겼어? 왜 초꼬라지냐고. 분사구는 동시동적 분사구. 하면서 한다. 오케이. 키에 대한 얘기? The person who was driving carelessly through a red light. 이거 will에 대한 얘기? 거의 없는데. 부정적이다 라는 얘기. 나 전번에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그럴듯하게 잘했어.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다. 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서로 compare하고 있죠. comparison의 방식이죠. Western와 Chinese를, East Asian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어떤 미친 새끼 운전하는 거 보면 아 저 새끼 저거 딴 사람들 신경도 안 쓰네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했죠. 저렇게 미친 새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예요. In contrast 어떨 때 써요? 반대로 compare한테 쓰죠. East Asians including Chinese a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the driver has been forced to drive fast because he is in the midst of an emergency. 뭐? 동양인들 포함한 중국인들은 믿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대시라는 것, 대기하라는 것을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 빠른데 왜냐하면 그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cluding은 뭐하는지 잘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forced to drive. 현재가 used to.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강요받다니까 be forced to do겠죠. be forced to do. 빠르게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because he is in the middle of an emergency. So he is in the emergency 이 말이죠. 긴급한 상황에 한가운데 있기, 한가운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떡하네요. 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Perhaps he is transporting someone to the hospital or perhaps he is going to school to pick up a sick child. 와, 그래서 뭐 아마도 그는 운송 중일 것이다. 누군가를 병원으로 또는 아마도 학교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아픈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정리하는 말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The person is behaving badly because he is responding to the situation and not because he is irresponsible. 뭐? 사람은 나쁘게 행동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에 응답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상황에 응답하.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어느 쪽 세계관이야? 동양. 동양 쪽 세계관이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추가. 그래서 추가 설명하고 있는 거. 추가 설명.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 알아들었을까 봐 추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뭐 당연히 in other words 같다 거울도 내 말 뭔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그다음에 그가 뭐 irresponsible의 뜻은 책임감이 없는 이제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responsible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드라이버가 포스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럼 뭐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e driver has been forced to drive fast by the situation.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들의 시각 차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 결국 뭐다? 어떤 사건이 서양인들은 왜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양심이 없어서 일어났다 생각하고 개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양인들은 상황 탓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떤 사건의 결과가 뭐다라고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개인 차에 의해서 개인의 참,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생각 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보고 동양인들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 특별히 뭐 괴상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놈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사람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 사상의 능력이거든요. 개인주의 상황과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 역시 3분의 1 합니다. 그렇죠. 이제 10시인데 사람들의 링크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 말 왜 하는지 알죠? 네. 아 큰일 났네. 아 괜찮아요. 우리 포토카리밖에 준비 안 해왔단 말이야? 아,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몰랐네. Okay. Fishing is the most obvious ocean based economic activity. 낚시는 가장 분명한 바다에 기초하는 환경적인 활동이다. 오케이. 첫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어업의 경제적 가치죠. 네. 그렇습니다. 어업의 경제적인, 어업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업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쉽고 또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어떻고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면 또 경제적 활동이 바로 뭐다? 피싱이다. 그렇습니까? 예. 환경적인 활동이 뭐죠? 환경적인 활동은 뭐 environmental activity 하는 거죠. 에코트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Eco-friendly activity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People in many coastal areas make their living by fishing, and fish and shellfish make up a major part of their diet. 뭐 해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해양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뤄나간다. 어업을 통해 그리고 조개와 물고기로 그들의 식단의 주 대부분을 구성한다. 오케이, 그래서 make one's living. 살아간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삶을 살아간다. 그다음에 메이크업 구성하다. 구성하다. 메이저 반대말 알죠? 네. 근데 메이저리그의 반대말 마이너리가 아니라 마이너. 마이너.
am I and why?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업의 가치, 그 다음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 About 1 billion people worldwide rely on fish as their main source of animal protein. 뭐?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대략 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업을 유지한다. 그들의 동물 단백질 주요 공급원으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사실. 뻔하지. 네. 그러니까 왜 여기 임팩트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요 이것들이 식단의 주요 구성 일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요하다 앞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임팩트 앞과 뒤의 차이점은 앞에는 애매하게 중요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들이대면서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 같은 게 정확, 여기 딱 들어가서 딱 주는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임팩트는 어떨 때 한다? 뭔가 확실한 수치를 들이대면서 뭔가 확신에 찬 근거를 댈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erms of fishing as an economic activity, the largest segment of world fishery is commercial fishing. 뭐? 경제적인 활동으로서의 어업의 관점으로는 가장 큰 세계의 그 어업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어업이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비슷한 얘기, 뭐 당연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근데 뭐업이 근데 뭐 그 커머셜 피처, 커머셜 피싱도 있겠지만 뭐 취미로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in terms of에 대한 얘기,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피싱의 관점에서, 뭐로서의 경제 활동으로서의 어업의 관점에서는 뭐 largest segment of world fisheries 어업의 가장 큰 부분이 커머셜 피싱입니다. 일단 뭐 어업도 그냥 뭐 진짜 어업 물고기 잡는 어업도 있고 그거에도 뭐 양식업도 있고 그렇죠 채취업도 있고 뭐 조개를 딴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은 낚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바다에서 우리가 프로틴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양식 김양식이나 뭐 조개 양식 뭐 이런 것도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많은데. 어쨌든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뭐다? 피셔리, 야, 피싱이다. 피셔리 속에서 피싱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뭐. Fish caught by commercial fishermen include salmon, tuna, sailfish, and other eatable species such as squid. 사업적인 어부에 의해서 잡힌 물고기들은? 연어, 참치. 여기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시작합니까? 어쩐지 goodbye 상업적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연어, 참치, 조개 그리고 다른 그 특정한 종들 오징어 같은 종들을 포함한다. 이 이더도 먹는 건데? 네.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아 뭐야 식용할 수 있는 식용의 그래서 주어가 fish이고 동사가 include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업을 통해 잡는 어떤 그 생선 같은 것들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있고 참치가 있고 shellfish가 뭐예요? 조개. 오케이. 그다음에 다른 종류 뭐와 같은 오징어와 같은 오징어 먹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서양인들은 어디에 잘 안 먹고 진짜 이런 맛은 잘 드시던데. 공영 사람인 건가요? 서양 사람인 건가요? 아, 몰랐습니까? 여태까지 혹시? 근데 왜 서양 사람들 오징어 안 먹어요? 뭐, 요즘 많이 먹는데, 한 뭐, 한 십 몇 년 전만 해도 뭐, 시체 같은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아, 하긴 나도 안 먹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그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요? 그런 이유로 안 먹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소설이죠? 같은 거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다. 불교시죠. Customers are used to buying these seafoods in grocery stores, restaurants, and the bougie markets around the world. 뭐 소비자들은 스탑 구입하고 왔다 이러한 해산물들을 식료품점, 레스토랑 그리고 마을 마트에서 세계 주변 세계에 딱밥 세게 맞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왜?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사곤 했었다 사곤 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밥을 더 아니죠. 세게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왜 맞아요? 이거 보고 이거 사고를 했었다는데 그게 아니죠.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그래. 근데 왜 아까는 뭐 사고를 했었다래? 그랬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는데 익숙하다는 의미식이야. Be accustomed to or be familiar with. Be used to. 익숙해지죠. 결사 to로 친구도 무장이 많이 나왔잖아 이거. 이런 쉬운 거 가지고 전부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트 씨푸드는 세븐 투나 셸피쉬 other edible species such as squid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 전부 다 먹을 것도 파는 동네들 그 중에도 우리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네, 그러놓고 여기에 not infinite란 말 나왔어요. The supply is not infinite.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갈 말은 분위기 중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he supply is infinite, is not infinite. 뜻은 공급은 무한하지 않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데 익숙하다. 아, 이게 없어질 리가 없을 거야. 끊임없이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오징어만 해도 요즘 또 사는 때는 몰라 할 수 있어요. 요새 엄마 제일 큰 불만은 오징어 값이 비싸졌다고 해요. 아니요. 요새 엄마의 불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불만이 없으시다. 그렇죠, 애 같은데. 불만이 있으시다. 나는 엄마의 불만 따위 관심이 없다. 그쵸? 엄마가 뭐가 불만인지. 난 내가 좀 보이니까 그렇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가끔 뭐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알고 나 엄마 알고요. As the world population swells, the demand for fishing products puts intense pressure on fishing populations. 뭐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업 생산물들은 요구한다. 라스스 극심한 압력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낚시에서 잡은 그거는 많은 극심한 압력 사람이 넘쳐나니까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하겠죠. 그 얘기인데 해석하면 그 얘기인데 아씨 증가하다. 9% 오르다 이렇게 뭐 배터리가 스웰링 현상 일으키면 빨리 갖다 버리라고 조심하라고 그러죠. 아, 딱 사실 예. 9% 오르는 거 그러니까 뭐 increase 쓰면 될 걸 swell 그래서 이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요구가 뭐한다 여기에 put intense pressure 했잖아. 그러면 뭐한다는 얘기야? 극심한 압력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극심한 압력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어서 해! 한단 말이거든. 네, 빨리 생산해달라고 빨리 해. 어디다가? Fish Populations에다가 여기 Fish Populations이 뭔데? 낚시하는 사람. 어민이? 오케이. Fish Populations의 뜻은 자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총량이라고 할까요? 물고기 총량이라고 할까요? 업 총량 업 총량이라고 하는 말 같아요. 살고 있는 물고기의
대가리 수. 권역으로. 그래서 뭐에 대한 뭐가 이건 뭐 이제 그 어업 생산물에 대해서 어업 생산물에 대한 요구가 어디에 강력한 압력을 집어넣는다? 얘들한테 강력한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걸 막 꺼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쓴 거죠. 물고기들의 대가리 수에다가 압력을 받는 얘기는 야 너 더 계속 전에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잡아 그러니까 어획 양이 그러니까 남획이라는 이런 획이다 말고 중국으로 와갖고 막 쌍둥이 끌고 와가지고 싹 끌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그런 장이 획이다 말고 잘좀 꽂아들여. The worldwide catch of ocean fishes went from 81 million tons in 2003 to 148 million tons in 2010. 뭐?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81만 밀리언 톤에서 2013년 81만 밀리언에서 2010년 148만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1점 뭐 거의 뭐 8, 9%쯤 돼 보이고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거의 뭐 1.8, 9%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likewise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뭐뭐뭐뭐 해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뭐뭐 해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뭐 할 때 써요. 라이브와이는 비교할 때 쓰이죠. 비교할 때 공통점을 비교할 때 갭이랑 다른 거. 그가 갭이랑 다른 거 비교할 때. 그가 이런 점과 이런 점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슷하게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Then likewise, 있습니다. 그럼 봐봐. When we examine individual behavior and the impact of perception on that behavio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eople see what they either want to see or are trying to see. 개개인의 행동들을 시험할 때, 그리고 그 행동들의 인식의 효과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의 인식의 효과에 대해서 시험할 때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은 대지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보는 것, 그들이 보는 것이 원하는 것을 보는 건지 그 보는 것 훈련되어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은 중요하다. 네, 이걸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들에 대한 인식, 그 행동들에 대한 효과를 시험 조사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 사람들 보는 것을 그 사람들 그것을 원해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는 것에 훈련되어 있어서 보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당연히 연결하고 이거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글 쓰는 놈도 아이디 쓰면 못 알아듣겠지 싶으니까 이 말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뭐? 대략 4야? 대략 4를 했어요, 저도. 라이크하이즈랑 허맥을 좀 안 갔잖아요. 그렇네. 자, 대략 4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네가 이사가 글 쓴 다음에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 하고 썼네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와요. 자 그래서 네가 감은 오는데 개인의 행동을 조사하고 또 뭘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도 조사하고 또 모든 조사할 때 효과, 영향 그렇습니까? 충격 주는 충격 영향 뭐의 그 행동에 그 행동 위에 떨어지는 인식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어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 제가 저런 일을 했네 라고 인식하는 것에 어떤 영향에 대해서 조사할 때 누가 뭔 일을 한 것을 조사하고 누가 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효과 그러니까 네가 뭘 했어 그럼 네가 뭘 했는데 그 행동을 조사하는 거하고 또 네가 뭘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를 네가 막 뭔 짓을 하고 있어. 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네가 딱 보기에 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저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네가 막 담배꽁초 막 죽고 있어. 담배꽁초 막 죽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뭐 재용이 너 봐. 되게 착하네. 말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네가 그거를 뭐하고 있다는 거, 네가 그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 됐습니까? 네. 저 새끼는 미친 새끼 아니냐면서 얘기하는 것의 효과, 네가 받아들인 효과, 너의 네 마음속에 생기는 효과를 연구할 때 있어서 뭐 어떻다? 중요하다. 뭘 기억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사람들이 인식, 여기 보고 있다기보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뭐를 알고 있다? 그들이 여기 와서 대한 얘기, 관계사와 와서 사람들이 뭘, 네가 뭐 하거나 또는 뭐 하는 것을, 그들이 뭐 하거나 뭐 하는,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또는 보도록 훈련받은 것을 보고 있다. 보도록 훈련받은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걸어가고 있어. 밤 늦은 시간에. 그러면 넌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술 마셔서.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여자친구 막 채워가지고 막 엄청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근데 아니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 어딘가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술 취해서 그럴 거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선입견 가지고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입견 가지고 스트로파이.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에 의해서 생긴 편견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뭐 없이 바라는 얘기가 나오면 선입견 없이 바라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선입견 없이 바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얘기 한국어로 지금. 그 다음에 in terms of human relations, the manager must try to understand the worker's perception of reality. 뭐예요? 사람 관계 입장에서는 그 매니저는 이해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의 실제 인식에, 실제 하는 인식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오케이, perception of reality가 뭔데? 현실의 인식. 이게 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오케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돌아가는데 지금 처지가 어떻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이걸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컨셉션을 우리는 현실인지. 현실인지. 아, 그래서 인간관계를 얘기해놓고 employer와 employe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뭐 try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반드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뭘? 근로자들의 현실인지,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대요. 그렇습니까? 네. 또 근로자들의 현실인지가 어떤지를 왜 반드시 이해해야 하냐면 그래야지 이 워커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네. Employees willingly accept management methods only when they perceive those methods to be in the employee's best interest. 뭐? 고용인들은, 노동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노동자야? 그렇죠, 노동자들이고. 워커는 워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매니지먼트의 관리자의 방법들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오직 받아들였을 때만 그런 방법들을
노동자들의 최고의 흥미들 중 흥미들 그 속에서 이게 뭔 소린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노동자들의 흥미를 끌을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이게 매니지먼트 메소드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봐 해석은 뭐예요? 관리 방식. 관리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 관리 방식. 아, 그 노동 고동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 그래서 일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뭐를 관리 방식은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들이 매니지먼트 메소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나 받아들인다. 그들이 뭐 할 때, 인식할 때, 뭐를 뭐라고 인식할 때,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인식할 때, 뭐 속에 있다? 일꾼들의 가장 관심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에 부합된다고,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시키는 일이 자신들의 뭐 관심사와 부합된다라고 생각할 때면 뭐할 거다?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몬테기가 얘기해서 매니지먼트 메서드는 당연히 뭘 만족시켜야 된다? Employees' best interest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관심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4시간 일하라든지 하겠어요? 집에 가서 저녁이 있는 삶도 살고 싶고 나는 없는 거 그렇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도 살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 뭐 맛있는 저녁도 먹고 싶고 그렇습니까? 여기는 먹고 난 놈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뭐다 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뭘 만족시켜야 된다? 매니지먼트 메소드가 뭘 풀필 시켜야 된다? Employees' best interest를 풀필 시켜야 된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therwise 떴으니까 이 매니지먼트 메소드가 employees' best interest를 모아지 못할 때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뒤에는 긍정적인 일이 생겼어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 그렇죠? There will result to such perceptual traps as selective perception and stereotyping 그래서 뭐? 노동자들은 result를 저는 제 불리하다고 찾았거든요. 맞나요? 뭐고요? 해봐. 노동자들은 제 불리할 것이다. 그러한 지각의 트랩들을 선택적인 인식과 그리고 고정관념들로 있어. 그래서 인트러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노동자들 대신 왔죠. employees, workers 대신 왔죠. 네. workers들이 resort to, to는 당연히 전사 to일 거고 그래서 to에게 resort 할 것이다 했어 그럼 뭐에게? search perceptual tracks에게 그러한 인지의 덫이라고 했잖아 인지의 덫이 뭔데? 잘못 받아들이는 걸 인지의 덫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result to A as B인 거죠. result to 그러한 인지의 result 뭐로 result to 타 result to 하는 selective perception and stereotyping. 그래서 선택적 인지라는 게 뭐야? 선택적 인지. 지금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인식한다는. 그러니까 지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안 받아들이는 거. 네. 그리고 stereotyping은 고정관념. 고정관념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죠, 이거.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와 받아들이는 거와 비슷한 거죠. 네. 그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면 리조트 2의 뜻은, 리조트가 다양한 뜻이 뭐가 있는데? 리조트, 동사는 재불려다밖에 없던데요. 명사가 많던데. 이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기대다.
조카 리조트스가 뭐라고? 저 리조트스에 분류하다가 무슨 재분류하다가 인지하는지 그, 거기 말고 그 밖에 있었어요. 어디 밖에 있었는데? 어... 리조트 치냐는 단어... 리소트겠지, 리소트. 아, 그런가? 아, 근데... 어? 이거겠지? 네, 맞아요. 그거예요. 환장하겠네. 아, 여기서 나가구나. 집행동이나 그래. 갑자기 짚었고. 나한테 재물로 하다가 왜 나왔나 했네. 근로자들이 그러한 인지적 덫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뭐로써? 인지적 덫이라고 잘못 받아들인 거라 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잘못된 인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못된 인지의 덫이라는 얘기는 뭐, 이, 고용주,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도가 우리를 뭐, 뭐 괴롭히기만 하려고, 우리 뭐 일시키고 돈만 빼먹으려고 저런, 이런 매니지먼트 메소드를 쓰는 거야. 그 새끼들은 우리의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일시키고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경영 방침 중에 뭐 합시다, 뭐 일주일에 뭐 몇 퍼센트씩 뭐 합시다, 뭐 이런 거. 효율만 높이고 우리 부여먹으려고만 하는 거다. 알고 봤더니 뭐 그렇게 해서 일찍 마치면 빨리 퇴근시켜주려고 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시지 우리 최대한 부여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튀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어쨌든 얘기했죠. 어떤 뭔가에. 그러니까 그래서 Harvey Lester, a new employee, has been having trouble mastering his new job. 그래서 이 사람이 뭔데? 새로운 일꾼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네. 그래서 have trouble doing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have trouble doing, do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고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바쁘다. 이거 이제 동명사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이랍니다.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곤란을 겪다. be busy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spend a doing 하는데 a를 쓰다. 관용표현. travel a doing.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뭐 완전 완숙하게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그래서 Harvey Lester의 보스인 Louis가 tells him that If he does not improve, she will have to let him go. 그래서 뭐? 그의 보스 루이스는 그에게 말했다. 드시라는 것은 만약 그가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를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가도록 해야만 할 거라고 얘기했던 얘기고. 네, 더 나아지 improve 되지 않으시면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집 들어갈 거 같은데. 책상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feeling that he is on the verge of being fired, Harvey quits. 뭐? 네. 대기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가장자리 곧 해고될 것이라고 느끼면서 Harvey는 그만뒀다. 해고되기 직전에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만뒀다. 네, 이거 뭐? 분사구문, 뭐뭐 하는 때문에. On the verge of? 가장자리에서. 그래서 뭐뭐 할랑 말랑 하는. 그 다음에 이 꼬라지? Be fired. 동명사. 동명사 수동태죠. 수동태 동명사죠. 해고하는 거야, 해고당하는 거야. 해고당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 feeling은 분사구문이고 because he felt죠. because he feels죠. because he feels that he is on the verge of being fired. 그가 막 뭐, 해고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비는 결국 뭐 했다? 때려쳤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기는 쉽죠, 여기서부터는. 네. 예를 들어서 쉽죠. 여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 읽고 나서 이해되죠. 여기 한번 다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니까,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그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스 입장에서요. 그니까 근데 얘가 제대로 퍼시브했어, 잘못 퍼시브, 잘못 인지했어. 잘못 인지했어. 잘못 인지했어. 이 말의 뜻이 뭔지. 어? 그 짤 거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세요. 난 77주에게네. 이 사람 받은 사람. 너 잘릴 거야. 기타구로 해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있죠. 대회 Without Such Perceptual Traps를 여기서 여기에 그러한 인지적 도치란 게 더 나아지지 않으면 집에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한 걸 이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날 따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골라서 열심히 그 말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자를 거야 이 새끼야 어 그따구 해봐 병신 새끼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는 뒤쪽으로 받아들인 걸 말이야. 막대하게 한 소리 듣는 One also has a mild warning designed to improve output is interpreted as a threat resulting in a regulation. 뭐? 루이스는 순한 경고로서 순한 경고를 여겼지만 여겼던 것은 여기서 그 결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위협적인 결과로서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냥 처음에는 좀 약하게 경고로 더 열심히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으로 느껴져서 사직하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오케이, 이건 뭐하자는 얘기? 관계성 말씀.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명사이기도 하고 그럼 어디서 끝나야 되겠네. 네. 어디서 끝나? 아웃풋. 어디서 끝났죠? 네. It is interpreted. Interpreted는 해석하다. 해석하다. 해석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디자인드에 대한 얘기? 계획되어지다. 디자인, 계획하다. 디자인하다. 오케이. 그럼 뭐 얘는 몇 번째죠, 우리가? 세 번째였어.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는 얘기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C, A as B가 보이죠? C, A as B. A를 근데 B. A가 어디 갔어? 여기 갔거든. 그니까 네. A를 B로 여기라고. 그래서 루이스가 뭐 했던 것, 여겼던 것, 뭐로 여겼던 것, 순한 경고라고 여겼던 것, 모든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그니까 결과물을 형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경고라는 게 더 나아지지 않으면 I cannot have but let you go. 나는 당신의 집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일드한 워닝, 순한 경고라고 해서 결과물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그런 식으로 잘 자기 나름대로 어휘 선택을 잘한 뭐, 그것이 마일드한 경고가 뭐였다? 해석됐죠? 뭐로 해석됐어요? 위협적인 것으로 위협으로 해석됐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사직서를 퀴팅을, 레지그네이션을 초래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사실상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좀 졸리게 하겠다. 생각 각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열심히 자른다 하면 아 기절이겠구나 이러지. 그러면 여기에서 끝까지 가는 거죠. It's partly interpreted the action differently. 그래서 뭐 각각의 파트는 해석되었습니다. 그 행동을 다르게 해석. 네. 파티에 대한 얘기. 파티가 파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티에 대한 뜻, 파티 말고 또 뭐 있어? 있어요. 정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당. 분파. 편. 우리나라의 큰 정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which part라는 얘기는 어느쪽 파티하고 어느쪽 파티를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employer 파티와 employee 파티를 얘기하는 거 보면서 갑의 파티, 갑의 파티 갑의 파티야 그렇지 갑의 파티야 그 다음에 interpreted를 해석한다라고 해석해가지고 해석되긴 뭘 해석돼 해석한다 각 편이 아. 각각의 편이 뭐였다 해석했다 그 행동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다 다르게 봐야 해석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왔던 단어로는 accepted로 바꿨을 수 있겠죠 받아들였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되씌워 봐야 됐으니까 그럼 돌아가서 이건 뭔 뜻이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효과 이거 밑에 이거 있을 거 아니야 The impact of perception of that behavior 아, 제 갑은 좀 결과를 향상시키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했지만 효과는 그 을이 쫄려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게 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의 인지의 효과잖아 영향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열심히 임프루브 하지 않으면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 집에 보내드려야 할 거라고 말한 것을 누구는 어떻게 퍼셉트 했어? 그거는 무섭게 그런 threat로 퍼셉트 한 거고 그렇죠? 퍼시브 한 거고 갑은 mild warning으로 퍼셉트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뭐,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eople see what they either want to see or train to see.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또는 그들이 보도록 훈련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가지고 보는 걸 얘기한 거야? 이거 뭔가 선입견 가지고, 스테레오타이핑 가지고 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뭐 스테레오타이핑, 그 다음에 뭐 셀렉티브 퍼셉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셀렉티브 퍼셉션이나 또는 스테레오타이핑 여기에 want to see랑, what they want to see랑, 그 다음 what they trying to see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n terms of human relations라고 했는데 인간관계인데 누구와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in must try to understand workers' perception of reality 그래서 현실 인지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의 현실 인지를 뭐하려고 했어야 된다 했어 이해하려고 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일하는 사람의 현실 인지가 이 사람의 현실 인지는 뭐야 그 사람이 나를 뭐하고 있구나 플랫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mployees willingly accepted the method 여기서 management method는 로이스가 보스인 로이스가 mild warning을 준 후에 management method인 거지 근데 그것이 best interest에 맞지 않은 거지 서로 오해가 생긴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회 여기에 워커잖아 이 워커 여기에 나오는 워커잖아 여기에 어디 갔어요 이 사람이 워커잖아 이 사람이 뭐에 의존했어? perceptual traps 여기서는 뭐로 여긴 거? threat로 여긴 게 perceptual traps인 거지 이런 식으로 쭉 개념, 그러니까 그게 개념 부분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 이 어려운 말이 여기에선 뭐가 뭐로 풀려서 예를 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입을 하는 거야 얘랑 얘다,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글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내니까 이게 좋겠죠? 이거랑 얘는 어떤 때 써요?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때? 대비 대비죠 서로 반대되는 거 Likewise는 뭔 뜻이고 어떤 뜻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비교할 때 비교할 때 과정을 비교할 때 그럼 여기에 therefore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 이유죠? therefore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야 네가 어떻게 맞췄는지 알겠어 여기 끝에는 therefore 여기는 however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therefore 골랐잖아 네. 그래서 대역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역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약간 therefore 앞에 있는 거를 다 설명했고 있으니까 therefore가 원인과 결과를 이용해서 쓰잖아. 네, 그래서 뭐가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면 되고요. 원인 개개인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효과를 중요시 여겨서 중요하게 여겨서 어떻게 알아 조사하는 게 원인이 돼서 뒤에 그게 인간 관계의 관점에서 매니저와 노동자 사이 노동자 매니저가 노동자들을 이해해야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결과를 여기 뭐라 그랬어? 사람들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잖아. 네. 사람들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 모든 것들은 내 맘 같지가 않다 이 말이잖아. 내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거하고 네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같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므로 고용자는 뭐 입장에서 일꾼들 입장에서 일꾼들이 현실 인식을 뭐 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하려고 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엠플로이어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너 이제부터 단어 하루에 50개씩 외우면 내가 뽀뽀해줄게 이랬어. 그쵸? 그럼 나는 호의로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이 탁 막히면 절대 이제 뽀뽀 이제 50개씩 열심히 까먹으려고 해. 선생님 제가 50개씩 까먹었으니까 뽀뽀 말고 딴 거 해주시오. 됐습니까? 나는 호의로서 얘기한 건데 너는 이제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입장에 대해서 아 애들은 뽀뽀를 안 좋아해 이거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내 뽀뽀 얼마나 달콤한데 뭐 이제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 네가 여학생이면 철컹철컹 하는 거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호의로서 했다. 사회사 다른 신문에 났어 내가. 그 새끼 미친 선생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거 여기에 상대방을 줄여서 얘기하면 테러포 뒤에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된다?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취향 충분할 것 같은데? 아홉 문제로? 우리 아홉 문제 하냐? 풀어야 될게? 네. 아까 뭐 벌써 3분의 1 했죠? 3분의 1 했죠?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죠? 사실 이거 다 계획하고 한 거예요. 우리 일부러 막 버벅거리는 거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 막 재는 거. 아 아니죠. 단어 이거 본문을 딱 읽어버려서 오늘 보면서 딱 시간이 오래 가겠다 이걸 딱 재는 거죠. 네. 사실 4번에서 좀 막힐 거예요. 사람 하고 있었어요. One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investing i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return. 뭐 투자의 근본적인 기능들 중에 하나는 위험과 보상의 사이의 결과의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다. 네, 이게 뭔 소린데? 일단 underlie에 대한 얘기? 근본적. 네, 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능들 중 원리들 중에 하나는 관계에 의거하는 관계에 근거하는데 그 관계는 위험도와 담내 사이에 대한 관계. 사실 이거 1학년 사회 시간, 작년 사회 시간 때 배운 건데.
그래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뭐다?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커질 수 있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리는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뭐가 모사의 관계, 위험과 보상 사이의 관계에 놓여있다,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 투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커진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리스크 크게 돌아 대신 대박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죠. The risk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can be defined as the probability of earning an accepted, expected profit. 뭐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는 정의될 수 있다. 그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투자와 관련된 위험 아니에요? 아, 투자와 관련된 위험. 네, 맞네요. 아, 맞네. 아,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 뭔가 이상할 수도 있어. 위험과 관련된 투자. 투자와 관련된, 관련된 위험은 정의될 수 있다. 그 가능성으로서.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에 그 보는 것으로서 가능성. 벌써 있다라는 가능성이 정의될 수 있다. 또 위험은 뭐 쉽게 정리하면 위험은 뭐다?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다. 투자 관련된 위험성이다. 투자 관련 위험성이다 뭐다? 가능성으로 재정이 될 수 있는데 뭐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런 가능성이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얼마나 몇 퍼센트 얻을 수 있는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50이면 하겠어요? 아니죠. 안 하겠죠. 저 기대 수익이 얼마나 최소한 100 이상이 돼야지. 한 200 정도는 떠야지. 200 정도는 떠야 산다. 그렇죠. 평생 투자 못하면. 네. 투자 안 하면. 맨날 로또 산다. 투자할 돈도 없어요.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곧 투자 관련된 뭐로 대절이 될 수 있다. 위험이라고 대절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들어가고요. 지금 앞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위험 투자에서의 위험이 뭔지 정의내렸고요. 그다음에 if you deposit이란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추가 설명하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의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여기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if you deposit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추가 설명이야. 그렇죠. 예시. 뭐 예시라기보다는 뭐 지금 예시를 들고 있잖아. 하여튼 그 예를 들거나 하여튼 좀 더 추가 좀 더 내가 방금 여기서부터 더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내 말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더 설명해 줄게를 연결해 주는 말인 거야.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있나 하면 뭐 놓고 싶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보기가 되게 쉽다니까요. 그렇죠. 이번 그러니까 요즘 경향은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 안 합니다. 그니까 아, 한 뭐 3년짜리 문제 이거 나오겠죠. 3년짜리 문제가 있나? 3년짜리요? 꽤 없더라고요. 아, 제가 항상 물고서 틀리는 얘는 보기에서 다 맛이 가서 헤헤 이러면서 이번에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푸는데 다 보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몇 년일 거야? 15년이니까 얘기가 있어. 아까 참 전에 이 문제 있었죠. 내가 그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이 문제에서 그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는 대놓고 고르도록 하고 하나는 여기 포인트에서 놔두고 여기 이제 otherwise를 고르라고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이걸 대놓고 고르면 내 otherwise도 지금 여기에 왜 otherwise가 어려우냐면은 여기 계속해서 개념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 개념적인 말을 하고 있다가 otherwise 넣어봤자 이게 앞에 뭔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 뒤에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여기 지금 두 개 아니라면 들어가야 될지 말지도 지금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게다가 리조트 2의 뜻을 모를 가능성이 많잖아. 의도하다. 저처럼 재불자다라는 거죠. 그럼 오더바이즈도 모를 가능성이 어려워요. 그다? If you deposit $1,000 into a savings account at your local bank, you would expect this to be low-risk investment. 그러면 만약 네가 그 지방은행에 지역은행에 $1,000가 든 계좌를
준다면 너는 아마 기대될 것이다. 그것이 기대할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낮은 위험 투자를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투자를 expect A to do. A가 to do 할 것이라 기대하다니까 this는 못 해주었고 you are depositing $1,000 into a savings account. 네. 네가 지방은행에 예금 계좌에 $1,000을 예치시켜 놓은 는 것을 뭐로 여길 것이다? No risk investment.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예금 계좌에 $1,000, 100만원 정도 넣어놓은 거.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도 되고. 그러니까 low risk니까 profit도 어떻다? low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low risk라고 얘기한 이유가 나옵니다. 'Banks are generally conservative and savings accounts are guaranteed by the federal government up to a certain dollar amount.' 뭐 은행들은 보수적, 보통 보수적이다. 경기가 잘 돼 있다. 그리고 계좌들을 저장한다. 그 연방 정부 계좌들이 뭐 한다고? 보장된다. 보장된다. 연방 정부에 의해서 특정 확실하게 특정한 달러의 양 특정한 뭐 금액까지 라고 하는 게 특정한 금액까지 보장이 된다. 연방 정부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니까 이쪽 은행이 망해도 내 돈 뭐 5천만원 5천만원까지 여기 보호됩니다. 5천만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매우 낮죠. 낮으니까 프로핏도 매우 낮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슬슬 바꾼 데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서로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If the bank promises you to pay you a 2% annual interest rate, the chances are great. The chances are great that at the end of the year you will have a 뭐? 그 기회들은 멋지다. 드디어 만약에 if you 생각하면 아, 그렇죠. 갑자기 더 찬스자 그 두고 죽고 싶고 만약 은행들이 약속한다면 매년 2% 이자를 약속한다면 그것은 멋진 기회이다. 드디어 매년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1,020를 얻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은행이 만약 너에게 annual의 뜻은 매년 yearly로 바꿀 수 있죠. 여기 스펠링은 알죠? year에다가 L과의 붙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어씨 스크린 지금 interest rate는 이자율.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너에게 매년마다 이자를 2% 줄 거라고 너에게 지불할 거라고 만약에 약속한다면 그래서 여기 해석은 debt 이하일 가능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아 가능성이 엄청나다. debt 이하의 가능성이 크다. 언제? 연말에 네가 $1,020에 $1,020를 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니까 이퍼센트 주는 거죠. 그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you will earn 2% amount and this would be considerable. 아, 계속해서 이거 바꾸는 거 아니네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가 있대요? 높은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는 뭐하는 돈 만드는 거. 돈 만드는 대신에 본격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높은 가능성은 높은 가능성인데 된 이하와 본격인 가능성. 네가 뭐 할 가능성? 2%의 연간 이익을 얻을 가능성. 그리고 네가 2%의 연간 이익을 가능성을 연간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은 고려되었습니다.
여기가 내릴 것이다. 오르락 내릴 것이다. 위험이 낮은 숫자로 열릴 것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 뭐 1번 아닌 2번이 내린 하우에버 올 일이 없으니까 이게 반대되는 얘기 한 거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어갖고요. 결론 내는 거. 오케이. 네 번 노래스는? 뭐뭐에 또 불구하고 그것도 됐어요? 다 4번 이렇게 안 될 거 같은데 하지만 억수로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이는 듣고 나왔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접속사 얼굴처럼 사용하는 거. 네. 오케이. 2번. ABN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10분 좀 왔으니까 10분까지 해야지. 그렇죠. If you ask someone to name three sports, most likely he or she will be able to answer with ease. 뭐? 아, 만약 만약 누군가 요청한다, 세 개의 스포츠 이름을 요청한다면 대부분은 그 또는 그녀는 그 쉽게 대답할 것이다. 쉽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with easy라는 얘기? 쉽게, easily. easily를 바꿀 수 있죠. 네. ask A to do 모임을 만약 네가 요청한다면 someone에게 to name, name의 동사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시킨다면 스포츠 세 개의 이름을 말하시킨다면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After all, nearly everyone has an idea about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regarded as sports and which are not. 그래서 뭐? 어쨌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생각 가지고 있다. 어떤 그 활동들의 종류가 스포츠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뭔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 스포츠 세 개만 우리가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다 대고 축구, 독서, 뭐 음악 감상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가 스포츠고 뭐가 스포츠가 아닌지 정도를 구분할 줄 알고 그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Most of us think we know what sports are. 우리들 중 대부분은 생각한다. 우리는 안다. 스포츠가 우리는 우리가 안다.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however. 근데 있잖아. 이름은 어떻게 할 건데 나오겠죠. 뻔한 얘기 하고 너무 뻔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뻔한 얘기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모아르기 좀 글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the line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learner and play is not always clear.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스포츠와 레저와 그리고 노 우리 사이의 예시는 예시의 그 선은 분명하지 않다. 항상 분명하지 않다. 예, 드론에 대한 얘기 차이 부분? 드론이 차이 부분이야? 아닌데요. 어디서 왔어? 드론. 그럼 왜 이 꼬라지야? 3PPM. 왜 이 꼬라지 그래? 뭐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어디서 뭐 끝나? 플레이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이 어떻지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네. 경계선이겠죠. 경계선. 뭐 사이의 경계선, 스포츠와 레저와 놀이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스포츠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레저야라고 선을 긋는 게 그 선이 명확치가 않다. 그런 얘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뭐와 뭐 사이, 얘들 사이에. 그러니까 네. 말톱바퀴가 스포츠야, 레저야, 놀이야. 놀이죠. 놀입니까? 레저 아니야? 취미생활로 카페 찾아봐, 카페. 네이버 카페, 말뚝박기 카페. 우선 취미로 가겠죠. 그렇습니까? 놀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허리를 포갤 수 있는가, 막 연구 막 하면 엉덩이에 막 금속 공을 착용하고 막 걸려가지고 퇴장당하고, 반스 벗고 막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괜찮을 것 같겠지. 심지어 한번 잘못한 허리 착상하는 게임. In fact,
devising or define that establishes clear and clear parameters around what types of things should be included and excluded relatively difficult to do. 뭐 사실은 devising인 거죠. Divide는 모르겠으면 추측. 일단 definition이 정의잖아요. definition. definition 뭐예요? 정의. 어 맞죠. 정의잖아요. 정의잖아요. 정 그것을 구분 짓는 것, 정의를 구분 짓는 것, 대지아라는 것을 구분 짓는 것은 해야만 합니다. 정확한 해석하기 좀. 아, 이것도 분명히 제대로 안 나왔군요. 느낌이 저희 그 선임은 설립한다, 분명하게 설립한다, 그리고 깔끔하게 규정 요소들을 깔끔하게 하는 활동들,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의는 구분 짓는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구분 짓기가 했다. 뭐 정도?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깔끔한 규정 요소들을 이렇게 딱 규정 짓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네, 이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대세 대한 얘기. 주격 관계된 명사들이죠. 오, 이제 끝나. activities까지. 잠시만요. 디스클루디드까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있는 거죠 이게. 네. 이거에 어디서 시작되는 what types of 이런 식이죠. around 이 어디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어요. 액티비티즈까지. 뭔가 아닐까. 끝까지 봐야 되나? 끝까지 가야지. 디스클루디드. 그러니까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의 주인은 dividing or definition이지. 네. definition. 그러니까 dividing or definition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를 dividing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상대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정의는 정의인데 어떤 정의? 그 규정 요소들을 설립하는. 설립하는 정의죠. 네. 뭐를? 깔끔하고 분명하게. 깔끔하고 확실한 깨끗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설립하는 정의 어디에 있는 파라미터인데 어디에 있는 그 활동들의 종류 어떤 종류의 활동이 포함되고 제외되어야 할지에 대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대한 어떤 깔끔한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말뚝박기는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도 있잖아. 뭐 뛴다, 뭐 점프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그러면 야구도 뛴다, 점프한다, 스포츠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파라미터라는 게 어떤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디바이드의 뜻은 뭐겠어요? 정의를 뭐하기가 어렵다. 정의를 뭐하기가 구별하기가 어렵다. 구별하다. 구하다. 그러니까 어떤 구하다는 뜻은 그런 거지. 정의를 만들어 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스포츠야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 창안하다가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는 스포츠라고 정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의를 만들어내기가. 이렇기 때문에 스포츠야라고 정의를 내리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인데 뭐 하는? 확실한 요소를 뭐 하는? 만들어주는. 뭐 더 비슷한 디바이스나 지금 SMS나 비슷한 나라에 대한 마오리스로 만드는 얘기거든요. 메이크 해주시오. 그래서 어린이들에 어떤 종류가 스포츠에 포함되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은 빠져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딱 칼로 무서워지지 해줄 수 있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을 정의 여기 정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거 Activities that are regarded as play today may gain the status of sports in the future. 그래서 뭐? 활동들, 현재는 놀이라고 여겨진 활동들은 미래에는 스포츠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축구 관계대명사고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놀이라고 여겨진 활동들이 may gain the status. status의 뜻은? 지위. 지위로. 미래에는 스포츠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옥자 맞추기 스포츠 대회인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음 위에서 옥자 맞추기 하는 게 뭐야? 컬링이죠. 그러니까 옥자 완전 몰라서. 이 돌 세워 놓고 아 미안. 돌 던져서 맞추는 거. 뭐 안 해봤어. 아 미안합니다. 옥자 맞추기 드리는 거. 비석 치기. 지금 아 너무 오래 났다 차이다. 그냥 뭐 들어가고 나서 many people once played badminton in their backyard, but this activity was hardly considered a sport. 지금 이제 이러한 예를 들고 있는 거네요. 여기 example 빼봐. 있습니다. 네. 뭐 답은 1번인가요? 네. 그 사람들이 한때는 배드민턴을 뒤뜰에서 뭐 했지만 플레이 했지만 배드민턴 was hardly considered hardly에 대한 얘기 거의 not 들어있다 거의 거의 안타라고 해야죠. 네, 거의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으로 그러나 배드민턴 has been an Olympic sport. 올림픽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n conclusion은 어떻게 써?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그리고도 as a result 그 다음에 in other words은 어떻게 써? 정리해서 다른 말로 similarly 비슷하게 비슷한 얘기 뜻일 때 moreover 추가해서 더 얘기할 때 그 다음 아니 이게 세 개나 쫙쫙 틀렸네. 설사 쫙 틀렸네. 다음에 또 어떤 파트 준비해 와야 되겠죠? 네, 다음 번에는 16기 17. 여기다 있는지.